캐스퍼를 구매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캐스퍼를 안전하게 사용하실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캐스퍼의 A부터 Z까지 차량 사용법을 하나하나 캐내듯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캐스퍼에 입장하기 전 문부터 열어야겠죠? 이렇게 잠겨있는 캐스퍼의 문을 열기 위해선 스마트키를 꺼내서, 자, 카메라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 캐스퍼의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이번엔 후석 도어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오, 손잡이 어딨지? 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캐스퍼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2열 손잡이는 바로 이곳에 있죠. 스마트키의 세이프티 얼락 기능을 사용하시면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도 2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잠금 해제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전좌석 문이 열립니다. 운전자는 물론 후석 승객의 안전에도 용이하겠죠? 이 기능은 차량의 도어 설정 옵션에서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트렁크 버튼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툭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시트와 미러 세팅입니다. 우선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꾹 밟았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지고 손목이 스티어링 휠의 가장 먼 곳에 닿는 위치로 조절해야 합니다. 시트의 높이는 이 레버를 이용해 조절할 수 있고요. 기울기 조절은 더 안쪽에 위치한 이 레버를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시트 아래에 위치한 이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앞뒤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열 등받이 각도 조절은 등받이 위쪽에 위치한 좌석 접이 레버를 당겨 원하는 위치로 조절 후 레버를 놓으면 고정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는 스티어링 휠 옆 조절 레버를 아래로 내린 다음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조절 후 레버는 꼭 올려주세요. 뒷차와 옆차를 확인하는 아웃사이드 미러도 눈에 맞게 조절해야겠죠? 이 버튼을 이용해 적절한 각도로 아웃사이드 미러를 조절해주세요. 룸미러 또한 원하는 각도로 맞춰주시고요. 시동을 걸 때는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스타트 버튼을 꾹 누릅니다. 혹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스마트키는 차 내에 있는지, 기어는 피단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하나 더! 스마트키의 잠금 버튼을 누른 다음 4초 이내에 홀드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변속 시에는 기어 노브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평행 주차 시에는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기어를 N으로 변속해주세요. 작은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안되니 주위를 잘 둘러봐주세요. 와이퍼 작동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평소 주행 중에는 오프 위치 상태인데요, 물방울이 맺혀있을 정도라면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미스트 모드는 딱 한번 와이퍼가 작동 후 오프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적은 비가 일정하게 올 때는 오프에서 두 칸 내려서 로우에, 많은 비가 올 때는 세 칸 내려서 하이로 위치시켜주시면 됩니다. 비가 그쳤거나 와이퍼를 멈추고 싶으실 때는 내려간 만큼 올려서 오프에 위치시켜주세요. 하나 더! 유리창이 너무 더러울 때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워셔액을 분사시켜주신 다음 와이퍼를 이용해 닦아주시면 됩니다. 리어 와이퍼 역시 레버 끝부분을 돌리는 방식으로 동작 가능하고 앞으로 쭉 밀어 워셔액을 분사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죠? 이번에는 라이트 작동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장 밑에 위치한 오프는 라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 두 단계 위에 미등은 가장 약한 세기로 앞뒤의 차량에게 내 위치를 알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야간 주행 시 기본으로 작동하는 하향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 더 밑으로 돌리면 오토라이트인데요. 외부의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이나 미등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하향등만으로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레버를 뒤로 밀어 상향등을 켤 수 있는데요. 캐스퍼에는 하이빔 보조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 야간 주행 시 안전하고 편리한 상향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에서 현재 어떤 라이트가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개방감이 확 사는 선루프 작동법 알아볼까요? 고개를 들어 상단에 위치한 이 선루프 조절 레버를 이용해서 블라인드와 선루프를 열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캐스퍼. 버튼은 스마트폰과 유사한데요. 화면을 터치해 조작할 수 있습니다. 홈버튼을 터치해 메뉴를 보시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와 카카오아이 음악 검색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쾌적한 운전을 위한 스위치 조작법도 알아볼까요? 에어컨의 경우 온도 표시 화면 우측에 이 버튼을 이용해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풀 오토 에어컨을 활용해 미리 온도를 설정하시면 희망 온도에 맞게 미리 에어컨이나 히터가 작동해 한결 편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이 버튼을 이용해 손쉽게 2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혼을 시작으로 주행 중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모드 선택 버튼, 블루투스 통화 버튼, 차로 유지 설정 버튼, 크루즈 컨트롤 설정 버튼과 속도 조절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익혔으니까 캐스퍼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엔진 후드를 열려면 여기 왼쪽 아래에 위치한 이 레버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캐스퍼의 엔진 후드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엔진 후드를 열고 난 뒤에는 지지대를 이용해 안전하게 고정시켜주세요. 캐스퍼의 엔진 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워셔액 채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엔진 룸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워셔액 모양의 아이콘이 그려진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준비한 워셔액을 넣고 꼭 닫아주시면 됩니다. 캐스퍼의 기본적인 작동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차근차근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캐스퍼와 함께 즐겁게 운전할 일만 남으셨네요. 아, 좋겠다. 자, 이제 간편 사용 설명편은 여기서 마치고 캐스퍼를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심화 편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